안녕하세요, 브레이브가이스입니다. To our viewers, feel so thankful to you guys and so happy to become like this situation. And we really want to see you guys again. And we love you. It's not about the money, money, money. Yeah. We don't need your money, money, money. Yeah. We just wanna make the world dance. Forget about the price tag. Ain't about the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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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in. Ain't about the yeah. Bubbling, bubbling, wanna make the world dance. Forget about the price tag. Oh. 저희가 이제 역주행을 한 지 한 3주가 됐죠. 처음에는 사실 멤버들이랑 다 실감이 안 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믿기지가 않는다 하고 있다가 조금 조금씩 이제 체감을 했었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찰나에 또 좋아하면서도 다양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멤버들도 다 똑같이 저희가 이런 관심과 사랑을 너무 처음 겪다 보니까 불안감이나 부담감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30대에 네, 접어들다 보니까 더 잘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뭔가 미숙한 모습, 서툰 모습 보여드리기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것 때문에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 때문에 더 잠을 못 자는 것도 있고 네. 행복해서 잠을 못 자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미 시작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원래 이 시기 때 너희가 나오긴 좀 힘든 시기야. 사실 그래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너네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나오자마자 또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갑자기 태풍이랑 장마가 또 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낸 앨범인데 활동을 정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음악 방송도 갑자기 결방이 되고 굉장히 저희한테 청천벽력 같은 진짜 이게 마지막인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었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들이 있었을 때 군부대 그 무대 위에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그 눈빛이 이제 보이잖아요, 무대 위에서도. 근데 너무너무 응원을 해주시고 그냥 저희가 웃는 거 하나에, 인사 하나에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막 하니까 그게 되게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제가 버틸 수 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한테 오히려 반대로 에너지가 됐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게 금전적인 그런 어려움 같은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 시간을 버티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나에 대한 조금이라도 확신이나 희망을 놓지 않고 네,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대에 설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가수,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돌이 하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일단은 아이돌보다는 대학을 일단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대학을 가면 아이돌 해도 되겠느냐 해서 엄마가 그럼 그렇게 하라 이래가지고 제가 대학을 가가지고 아이돌을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대학교를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주변 친구 중에 하나가 음악을 하겠다고 자기는 옛날부터 가수가 꿈이었다고 그러면서 어디 오디션을 그냥 냅다 봤대요. 근데 걔가 거기를 한 번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붙으면 나도 붙어야지 하면서 저도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네, 정말 좋은 기회들이 이렇게 몇 번 와가지고 근데 큰 대형 기획사 이제 친구들을 봐도 데뷔를 못하고 무수히 이제 나오게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23살에 시작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데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었죠. 감사하게도 이제 용감한 형제 대표님이 나이를 그렇게 크게 상관을 안 하시고 저희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저를 연습생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연습생으로 들어왔을 때도 제가 데뷔할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정말 저희 곡에 대한 뭔가 자부심은 네, 확실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브레이브걸스가 네, 이번 역주행을 통해서 대중분들이 그거를 알아주시고 잡아주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뭔가 인생에 전환점을 준? 뭔가 항상 아쉬웠는데 이제 그 한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항상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약간 으뜸이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거. 운전만 해요. 멜로디 자체가 약간 시티팝 느낌의 멜로디인데 약간 저희가 처음 해봤죠, 시티팝은. 멜론 차트 24시간 힛 차트에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진입을 한 거예요. 힘들 때 꺼내고는 가수.
저희 브레이브걸스는 약간 많은 분들한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아까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보다 힘드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저희를 보고 희망을 얻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들뜨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아, 그럼 좀 더 진중해지고 내가 무게를 갖고 행동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에 최대한 지금 여러분들께 뭔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노력할 수 있는 브레이브걸스가 되려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 중이니까요. 여러분들만 기대해주시고 그게 아마 저희의 뭐 팀적인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연예계가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뭐 이제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없고 팬분들도 많이 뵐 수 없는 상황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배분들한테 좀 더 되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어요. 이제는 저희도 많이 힘든 후배 친구들 우리를 보면서 더 버티고 또 좋은 성과 낼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네, 저희가 끌어주고 싶어요. 앞으로도 더 왕성한 활동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지금까지 브레이브걸스였습니다. 안녕.